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호재, 주호재입니다. 아, 오늘의 초대석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 야,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이게, 너무 부끄럽고, 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봐오던 분들이라 모셨습니다. 아, 힙합계의 전설, 다이나믹 듀오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고맙죠. 초대해 주셔서. 궁금한 게 저를 아시나요? 어, 그럼요. 유튜브를 이렇게 키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세요. 보통 30초 내외로 많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학생 시절에부터 전 사실 그거부터 봤었어요. 예전에 갑자기 느닷없이 밀짚모자 같은 거를 머리에 계셨었나 그러고 한 시즌은 저희가 밀짚모자를 좀 유행시켜보려고 열심히 썼던 시절이 있는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TV에 나오는 분들은 아니겠다라는 생각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저도 한 19살 뭐 이때쯤에 TV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턱 걸리는 채널 있잖아요. 새로운 비주얼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되게 센세이션 했었거든요. 그냥 그때는 비주얼로 치면 전국 노래자랑 1등 해가지고 맞아요. 무대로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진짜 실력한 겁니다. 진짜 언더 쪽이나 이런 데서 진짜 어마어마하셨던 분들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친동생이 회사 회식을 하면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TV에 딱 나왔대요. 그때 아마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런 거 나왔던 거. 그런 거 딱 나왔는데 같이 막 드시는 직원분 중에 한 명이 야,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요즘에 TV 나오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오빠한테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먹었대요. 이제는 우리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뭔가 익숙해진 거지. 아 근데 지금이야 뭐 두 분 나오시면 워낙 또 패셔너블하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채널 돌리셨을 때 턱 멈추셨나요? 아니면 잠깐 보고 넘기셨나요? 턱 걸리고 그 인간의 원초적인 호기심을 너무 잘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잘하길래 이 사람들 뭐지? 그런 효과를 저희가 뭐 덕을 보긴 봤죠. 그렇게들 많이 걸려 드셔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걸려든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퍼지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나믹 듀오 하면 고백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고백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애국가 아닙니까? 나는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그거를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해물과 핵두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고백이 애국가 1절 같은 거구나. 네, 맞아요. 진짜로 저희는 그런 느낌인데 딱 그 나이 때 남자분들이 되게 자기의 앤덤이죠. 그러니까 그 주제가 같은 느낌. 네, 노래방 가면 꼭 불러야 되는 서른 즈음에나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나이를 들어도 노래는 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계속 좋아해 주는 거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백을 들으면 조금 슬퍼집니다. 군대 갔다 오면 곧 서른이야가 나이도 38 지금 그 노래를 라이브로 매일 하잖아요. 네. 근데 개사 좀 하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좀 바꿨어요. 예비군 다 끝났더니 마흔이야. 맞아. 이거 무대에서 제가 봤었어요. 근데 이제 더 드니까 그것도 못하겠네. 예비군도 한참 전에 끝났는데. 예비군까지 끝났는데. 뭐 끝나면 쉬은일 게 없잖아요. 그 다음. 이게 노래는 늙지 않지만 어쨌든 화자는 늙으니까. 되게 민망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민망해지는. 아, 그러네요. 근데 두 분은 지금 어쨌든 결혼을 이제 최근에 하셨죠? 네, 저도 이제 했어요. 결혼식 하시기 전에 웰컴.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웰컴 드링크를 좋아하시는 술인가요? 저희는 위스키 되게 좋아하고 위스키 중에서 글렌피딕은 진짜 좋아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예요. 글렌피딕 이 제품이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술이랑 안 친해가지고 또 직접 하시는 게 또 따드릴까요?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원래 술을 안 드세요? 먹으면 먹는데 회식 자리거나 이럴 때는 또 음식도 많이 이렇게 안 먹는 뭐 그거는 이제 약간 코드쿤스트 쪽 근데 쿠쿤은 10kg를 찌웠더라고요. 네, 좀 찌웠어요. 쿠쿤이는 느낌이
돼지로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가능성이 좀 충만한데 귀찮아서 못 먹는 것 같아요. 보라색 아가일리트 입을 그 자격이 있죠, 있죠, 있죠. 가을 돼지룩. 가을 돼지룩 자격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가을 돼지룩. 아 감사합니다. 얼음은 여기다 넣고 여기는 그냥 샷으로. 어, 그런가요? 아, 원래 술을 많이 안 드시는 많이 안 드시는 게 너무 티가 나. 그냥 저기 큰 잔에다가. 저는 그럼 탄산수랑 먹을까요? 오히려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게 좀 좋더라고요. 채널이 이게 개설된 게 한 3년 됐어요. 3년. 와, 3년 이나 됐어요? 어, 맛있네. 여기가 지금 더워서 그런가? 이게 이렇게 맛있네. 아, 이렇게 빠져드는 거 이런 날 확 취하는데. 근데 저도 술을 즐겨 마시지 않지만 마시면은 위스키를 보통. 네. 머리가 덜 아파서 저도. 뒤끝이 없죠, 그죠? 뭐 단 것도 좀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위스키랑 초콜릿 잘 어울려요. 특히 글렌피딕이 초콜릿이랑 그렇게 기본적으로 좋다고. 궁합 자체가 잘 맞는 게 얘도 달아요. 그 꿀의 단맛 같은 단맛 있잖아요. 설탕 느낌 아니고. 네네. 그런 풍미는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바닐라 향은 느낄 수 있다. 그치? 아, 초콜릿 맛만 나는데? 아 근데 확실히 최자 형님이 이 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평론가가. 저는 이제 먹는 거 얘기할 때만 좀 진심이 돼가지고. 어, 그러니까요.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자다가 딱 깨는 느낌으로. 아무튼 요거 달달한 그 글렌피딕 위스키랑 함께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라이브 불러주시기로 하셨어요. 19이라는 곡을 처음으로 불러주실 건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곡인데. 그렇죠. 저는 이거 가사랑 이 비트랑 두 분의 랩이 너무 좋고 와닿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자 오늘 요청을 드렸고. 사실 이게 제가 라이브를 바로 옆에서 듣는다는 영광이. 아 근데 이 느낌이 근데 여기가 나머지 분들은 저희 목소리만 들으시나요? 맞아요. 두 분 인이어로 MR을 듣고 하지만 못 찾아서 해서 해보겠습니다. 19 1981 something When I was 19 When I was 19 When I was 19 1981 something yeah. 아버지의 담배 연기가 내 wake up call 거실은 엄마의 새벽 기도 낡은 이스팩 백팩인 CD 플레이어 몰감 섭이 연필과 텀버 예술가를 꿈꿔 아그리파 빛과 그림자까지 외워서 그리던 미술학도 시험 점수 턱걸이 문제집은 깨끗 yeah. 본능적으로 거부했던 공부는 넌더리 집에 오면 혼자 밥 대신 초코파이와 우유 말라게 입시생은 저녁까지 자유 책장에 수집한 시린 페런타로 바이스토리 먼 땅의 음악 소리를 조교한 덕에 입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직행 숨겨놨던 그녀들의 뒤태를 훔치고 yeah. 뜨거운 밤이 식으면 다시 담배 연기로 Now wake up and go When I was 19 When I was 19 yeah. When I was 19 yeah. 1981 something When I was 19 yeah. When I was 19 When I was 19 yeah. 1981 something 흙 먼저 씹으며 허구한 날 농구 새까맣게 탄 얼굴은 농구 열심히도 포기도 못해 중간치길 맴돌았던 공부 평범했던 고등학생 음악이란 어묵에 빠지기 전까진 태지 보이스보단 뉴스킷 흔해 빠진 발라드보단 비디맨 블루시 햄버부터 시작해 닥터 드레인 스누피 스티피 속 비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멋있어 드모르고 따라한 게 시작이야 궁정 많은 친구 소수 서로 VIP야 틈만 나면 집합이야 수입 시리샵 상학교에 선입 방아제네 반전 힙합이야 소스 매거진의 FKN 보고 이태원 틴틴 앞걸업의 N 수시 후리 골반 아래까지 내린 베기팬 짚고 남들 춤출 때 랩 벤츠 yeah. 학교 yeah. 축제 When I was 19 yeah. When I was 19 yeah. When I was 19 yeah. 1980 something When I was 19 yeah. When yeah. I was 19 When I was 19 yeah. 1980 something 어떻게 컸는지 왜 yeah. 어떻게 컸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항상 누구와 함께였는지 어떻게 컸는지 왜 어떻게 컸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지워. 와, 야, 제가 옆에서 제가 처음 두 분의 라이브를 들어봤잖아요. 저는 처음에 질감이 약간 거친 게 묻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오. 근데 마치 우리 그 컴프레셔라 그러나요? 가공이 되는 소리처럼 목소리를 좀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마이크에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진짜로 진짜로 라이브가 너무 한음 한 구절이 다 완벽해서 되게 약간 좀 약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힙합 때도 이런 게 느낄 수가 있구나를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힙합이 그런 걸 더 보여주기 쉬운 장르이기도 한데. 아 그래요? 네. 저희 생각에는 왜냐면 말도 빠르고 리듬도 더 많이 쪼개고. 네.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힙합이 정말 좀 그래도 상연하기는 힘든 음악이다. 방금 말씀하신 그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정돈된 느낌이 그 음의 질감이나 이런 거에서 엄청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라이브에 대해서 컴프레서가 걸린 것 같다는. 맞아. 그런 디테일한 리뷰를 해주신 건 최초예요, 정말. 진짜요? 그 인사이트가 자체가 좀 있고 좀 새롭게 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우와. 되게 신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오바를 하는 이유는 니네 당신이 못 들어봤잖아요. 이거 옆에서 들어봐야 아는 거지 뭐 이거를. 아무튼 너무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결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둘 다 유부남이 되셨잖아요. 그 전이랑 둘의 사이? 보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좀 있어요? 근데 진짜 아직까지 지금 한 달 됐나?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곧 한 달이 되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네. 저는 제 삶이 결혼하기 전이랑 진짜 너무 똑같아가지고 군대에 딱 가면 군대에 왔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제 라이프에서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제 와이프하고도 이렇게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거 어색한데 와이프하고도 3년 이상 같이 봤고 주말에도 그렇고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지금 뭐 자고 이러는데 옆에 있는 것도 편하게 있구나 그런 느낌이라 그러던데 여자친구가 내 자취방에 놀러 왔다가 짐이 점점 늘면서 안 가는 느낌? 싸움이 나면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차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서 유부남들이 차를 큰 걸 사죠. 뒤에 폴딩 일자로 되는 거랑 트렁크 크고 뭐 저희도 작업실이 있는 스타일의 어떤 직업군이니까 아 맞네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아 그런 부분은 좀 좋긴 하네요. 작업실 그래서 저도 결혼했을 때 안 뺐죠. 보통 이제 집안의 작업실을 네. 들이는 네. 큰 실수를 범하거든요. 그 아티스트들이 아찔한데요? 결혼할, 네 결혼할 네. 때 아 그렇다고 뭐 저희가 제가 맨날 싸워가지고 작업실 가서 잔다는 얘기 아니고 작업을 네. 하니까 네 작업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작업실이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부남들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택배가 다 걸로 들어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들이 어딜 가나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불편해요. 아, 네.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영업 비밀을 좀 네, 노출되고 노출되는 있다. 정보들이. 네. 서브 질문으로 요거 하나 하고 갈까요?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14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시겠습니까? 아, 14년 전이라면 이제 저 결혼 전 결혼 전 1년 전. 아, 네. 아 한 좀 몇 개월 더 돌려야 되지 않냐? 신혼여행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역하고 나서 그 여행 계획을 좀 둘이서 많이 짰었거든요. 아 두 분이서 갈. 네. 네. 몇 달 동안 뭐 이제 유럽도 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가보고 싶은 데를 약간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이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나 그걸 못했던 게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싱글 때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만 네, 할 수 네. 있는 어떤 특별한. 근데 특별한. 둘 다 직업이 이러니까 일이지만 일도 어떻게 보면 여행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저희 네네네. 전국을 다 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외박이 엄청 작고 네. 그러다 외국 스케줄이 생기면 며칠씩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보통 유부남들에 비하면 개꿀인 것 같긴 해요. 아 개꿀이죠. 그렇죠. 솔직히 개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자꾸 엄청 이제 힘들다고 얘기해놔야 그러니까 지금 초급자랑 네. 이제 고급 스킬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큰일 났네. 한쪽에서는 개꿀은 아니지. 항상 알지 지방 공연 갔다 와서 들어갈 때는 이러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 너 모르겠어 아직도? 어?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가지. 영업 비밀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아. 야, 결혼해도 확실히 레벨이 있구나. 네, 참 애가 아직 몰라요. 지금 막 빨리 들어가서 막 빨리 막. 그렇지는 안. 아, 또 그렇지는 않고. 아직 그래도 이제 막 지방 스케줄 끝나고 서울 올라갈 때는. 그럼 일단 올라가고 있어. 아, 열심히 도착할 거니까 뭐 먹을까 이런 거는 얘기하는. 아, 저 이제 여보, 네. 나 하루 정도 늦어질 것 같아. 아니 안 그래. 근처 낚시터에서 낚시. 아 이제 진짜로 가족한테 잘한다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밥 먹을 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야 이거 아무데도 올리지 마. 그러면 한 3시간 있다 올려. 아니 뭐야. 하지 말라고. 아 영업 비밀을 자꾸. 아무튼 행복한 가정을 두 분 다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두 번째 곡을 한번 바로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느끼셨던 현장감 없는 그 라이브를 또 하셔야 되는데 이거 무슨 챌린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유튜브 막 쇼츠 챌린지 있잖아요. Yeah. One, two. Yeah. Yeah. 내가 chicken love yo.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 아르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화려면 뒤끝 장난 아냐 적어도 이준은 까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또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를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너 향한 사랑은 조금 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 은이별은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See you.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yeah. 것처럼 난 아무도 몰랐어 아무 말도 안 돼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걸 처음엔 쉬웠어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 사랑의 지혜에게 기대고 너란 퍼즐에 난 억지로 맞춰 끼웠어 하지만 이제 난 지쳤어 네가 만든 내게 난 숨이 막혀오는데 너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잦아졌어 네가 사둔 구두굽처럼 사랑이 달아졌어 네 잔소리는 넥타이처럼 내 몸을 조여서 나 얌전하게 만들었지 아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그때 내 속은 한참 뒤틀리고 꼬였어 지금 난 널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고파 이미 우리 사이 권태란 벽은 너무 높아 내가 더 잘할게 잘할게 하며 바라겠던 나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아무 말도 안해 완벽한 너한테 난 yeah. 항상 부족한 사람인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란 말 이제 다 같이 이 말 안 할래 너를 사랑해란 말 이제 yeah, yeah, yeah. 내가 잘할게 내게 잘해달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이 말 안 할래 그동안 참아봤던 이별을 나 오늘은 내게 말할래 Singin' yo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yeah.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 인걸 역시 투곡이다! 역시 이때 당시에 저도 그렇고 대중분들이 느끼기에는 개코라는 사람이 노래를 조금씩 그 전부터 조금씩 건드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랩을 저렇게 잘하는데 왜 굳이 노래를 건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중들이 그런 여론이 많았죠 근데
죽일 놈이 나오고 나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제 보통 노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시는 선배 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종신 형, 네. 이적 형 네. 이런 형들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개코 너는 네가 노래 듣는 거 들으면 너무 좋아. 아, 보컬리스트. 네가 계속 더 많이 부르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 반전은 최자음도 노래를 잘 하십니다. 아, 진짜 잘해요. 죽일 놈 라이브 지금 처음 듣잖아요. 근데 이제 형님 노래 실력도 제가 아니까 살짝 얹겠지? 그러니까 뭐 화음 같은 거. 화음이든 하나도 안 얹으시더라고요. 저는 노래 하나에서 가수가 됐다가 래퍼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에 그 세팅이 있어가지고. 아, 모드 변경이. 이 친구는 처음에는 잘 안 됐다가 지금 그게 너무 잘 돼요. 살짝 제가 무서웠던 게 랩을 방금까지 그 후풍 랩핑을 했어요. 근데 몇 박자 안 있다가 노래가 들어갈 걸 내가 알아. 아는데 어, 이거 숨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했더니 잠깐 쉬면서 옆에서 싱잉요 나오고 타이밍을 주고 네, 노래로 네, 들어가. 이런 게 또 팀워크라. 이게 네. 콤비고 이게 팀워크구나를 네, 라이브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서로 압니다. 네, 얘가 네. 숨차다는 거를. 맞아. 네. 오, 근데 진짜 이 그 디테일을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아니 전 이제 지금 옆에서 들으니까 아우 죽일놈 라이브를 제가 들으니까 약간 이것도 감회가 되게 새로운 어떤 그런 감개무량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코너인데요. 주대물 주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요 코너로 진행할 건데 이게 이제 처음 이 코너가 생겼을 때부터 제목에 대한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그 오늘 특히 네, 참 절묘하네요. 오늘 특히 절묘하게 모시는 네. 분이 이제 또 다주고 네. 그 안에 또 최자 형님이 계시니까 네. 거의 이 댓글창이 불이 타올랐어요. 이야 너무 많아서 정말 거르고 걸러서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요 질문은 이 관련된 질문 제가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자면 최자님 그 주대물이라는 제목 듣자마자 피식하셨나요? 라는 질문 여기까지는 아니 그냥 제목이 재밌잖아요. 아 제목이 재밌어서 주대물 주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에아오 그 노래 이게 역주행을 최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서운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오래 했고 네. 20몇 년을 했는데 그중에 한 곡이 역주행이 안 되나? 남들은 다 역주행 날리고 요나 씨도 갑자기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정주행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힘써서 홍보하지 않고 알아서 무슨 노래가 올라왔다라는 게 되게 부럽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노래가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앨범을 낼 때 보면 이 노래는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좀 뭐 방송에서도 하고 이 노래는 깔리는 노래지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음악적으로 보여주고 근데 음악적으로 보여주는 쪽에 가까운 노래인데 이게 됐으니까 되게 놀라웠어요. 기분 좋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형이랑 뭐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네. 무슨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니네 괜찮니? 막 이렇게 문자도 네. 오고 이런 형인데 틱톡에서 좀 되게 다시 리슈가 되고 난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신난 거. 야 우리가 만든 노래가 지금 틱톡에서 인기가 많다고? 9년 만에. 우리 셋 중에 지금 인스타그램 제일 열심히 해요. 갑자기. 이제 풀려. 다이나믹 트리오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 곡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정도만 더 할까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걸 워낙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죠. 이 무더운 날씨에 추천하고 싶은 음식 한 가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덥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일단 콩국수인데 콩국수 요즘 스타일로 그러니까 약간 일본 라멘 같은 느낌인데 한국 콩국수 같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베이스가 그냥 물이 아니라 닭육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계탕 육수 같은 거에다 콩을 갈아 집어넣은 그런 스타일의 콩국수 집이 있거든요. 고미테라는 집이 있는데 고미테? 되게 독창적이고 되게 맛있는 그 여름 요리라고 생각해요. 고미테? 고미테 약간 귀미테 느낌이 나네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 최근에 귀미테를 처음 붙여보셨는데 진짜 여기다 붙이셨어요. 이거 여기 붙이는 거 아이가? 부산 분이셔서 네. 자 마지막 라이브를 들어야 되는데 술을 괜히 먹었나 봐 혀가 에야오 에야오 이 곡을 라이브로 들을 텐데 되게 차분한 노래거든요. 템포로 네네네네. 봤을 때는 근데 저희는 안에서 엄청 바쁘다는 걸 마치 거의 오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네. 가사 좀 띄워주세요. Yeah.
duo. Say 우리가 누구? Say 우리가 누구? 동전아 입조차 쉽고 길었어. 잠 못 들던 그때보다 조금은 잃었어. 우리는 바보처럼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어.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 다시 고쳤었지 이력서. 눈부신 성공의 신바람 잠시나마 물어봤던 휘파람. 한 곡도 채끈하게 전에 그림자처럼 날따라고 비바람. 시즌2 기대와 박을 못 이긴 몇 번의 실축. 자만 나태함 속에 던졌던 만루 홈런은 받는 실투. 다급 난 것 같았지만 우린 우리 앞길을 막지 마라고 외치며 마음을 다잡고 냈었지. 진짜 한치기 앞도가 보이는 가시밭길에서도 절대 유턴 없이 살바란 의리로 의지하면서 둘이 꼭 붙어갔지. 비극 끈지끈 기기 아프지만 지나고 보면 웃음 나오는 지금. 그래서 우린 지금을 참고 살아. 난 미쳤다 생각하면서 keep dreaming. 희망이란 끈 잡고 살아. 이 험한 현실에서 아직 붙잡아두고 싶은 꿈. 높고 힘든 삶의 능선에서 때론 포기하고 싶은 꿈. 너와 천천히 오래 걷고 싶어 until the end of time. 지금 난 간절히 원해 한 조각의 piece of mind. 사치 버릇처럼 내가 나를 착취해. 경추 쪽은 딱딱해지고 의식에 붙은 각지. 무대 위 맑은 땀 대신 날 적시는 건 진땀이네. 잠든 시간에도 문제들이 쌓여. 눈 뜨자마자 결정해도 아직 익숙치 않은 타협. 시간을 도마 위에 식재료 썰듯 알아면 하루는 순서가 뒤섞인 음식처럼 망가져. 지쳐도 경계 안에 공허와 허무. 불안감 속에서 상기 안에 15년 전 빈털터리의 여유. 허구라 해도 납득돼 35년간의 필름이. 어쩌면 수지 맞은 상건축된 우리의 이름이. 길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서로를 비판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 삐딱하게. 얼굴에 피어난 주름은 당연해 마치 알파치노 페이스. 평가는 다 끝난 다음에 해. 긴 인생의 레이스. 이 험한 현실에서 아직 붙잡아두고 싶은 꿈. 천천히 오래 End of time. 지금 난 간절히 원해 한 조각의 piece of mind. 에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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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오. 아 다같이 진짜 난이도 최상의 라이브였습니다. 중간에 집중하려고. 제발! 기억나야 돼, 기억나야 돼. 분명히 제가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완벽한 라이브가 들린다? 근데 눈을 떠서 왼쪽으로 돌아보면은 약간 승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 뭐. 맞아, 맞아. 승모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 근데 라이브는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제가 듣기로는, 와, 고맙습니다. 에야오의 라이브까지 세 곡을 오늘 한번 청해서 들어봤는데, 아, 저는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아,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저희 채널에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이렇게 그 주우재 씨가 지금 잘 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유, 왜냐하면 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많이 해오시고, 진짜 이렇게 저희 활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오시니까. 네. 진짜로 질문들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유를 알겠어요. 네. 와보니까. 아,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곳에서 뵐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신동엽 형님이 하셨던 거 아시죠? 안녕하시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안녕히 계시렵니까로 이제 인사를 좀 해주셨네요. 마지막까지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시렵니까? 오케이. 이거 경박하게 해야 되는구나. 네, 경박하게. 그럴 거. 지금 한 간절히 원해 한 조각에.